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주일 박준규입니다. 이 차량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움직이지 않는 차량이고요. 전진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전진이 안 돼가지고 저 앞에다가 후진으로 뒤쪽까지 옮겨놨어요. 그리고 이 칼로스도 촬영이 진행 예정이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제 카메라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스를 좀 받으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330i인데요. 촬영이 진행 예정입니다.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촬영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뭐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있네요. 자, 이 타우너. 아우, 냄새. 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타우너에서 저 그 은행 냄새가, 뱅크 냄새가 저기 보이시죠? 저 은행 냄새가. 잠깐만요. 됐다 이제. 냄새가 너무 심해요 지금, 은행 냄새가. 자, 창문 어떻게 여냐고. 이 도대체 창문 어디 짓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다시 영상을 좀 이게. 근데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면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이거 창문이, 와, 이 창문을 어떻게 여는 걸 이걸 어떻게 보셨을까.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 차량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가득한 그런 분들이에요. 정말 보니까 창문 여는 게 없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닭다리 같이 생겨가지고 여기 뭔가 이렇게 막 돌리면서 이 창문을 열어야 되는 수동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죠? 제가 봤을 땐 이 친구 같아요, 이거 지금. 냄새. 잠깐만요, 보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땐 냄새. 제가 지금. 가래를 한번 메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친구가 지금, 보이시죠? 이 친구가 이 타우너에 문을 조절하는, 그런 버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네요. 이 친구가 버튼이고요. 제가 다마스 한번 볼게요. 자, 다마스. 오늘 할 거 없습니다. 오늘 할 것도 없고, 저 촬영을 몇 개 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렉서스 있죠? 렉서스 보이시죠? 저 번호판이 보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저 렉서스도 촬영이 예정인데요. 아마 월요일날, 오늘 토요일인데. 자, 번호판 일단 좀 가릴게요. 자, 요 렉서스 차량, 요것도 촬영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요것도, 요 모델이 뭐죠? 요 모델이 뭐였더라, 이게? 그치, 렉서스, 맞아. 350이지, 350. 요 번호판이 놓이기 때문에. 350이에요. 이 RX350 얘도 촬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거 열쇠를 안 가졌네. 네. 어쨌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토요일, 2월 3일 토요일인가요? 오늘은 촬영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영상. 자, 다마스랑 비교해 보려고 왔어요 지금. 맞네요, 다마스도 여기 있네요, 버튼이. 창문 여는 게, 그죠? 다마스도 여기 있어요. 버튼. 얘를 이용해 가지고 도어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뺑뺑이가 아니라 자동이네요, 그죠? 다마스랑 타우너는 자동문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여러분 궁금증이 해결되셨습니까? 저 역시 궁금했는데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궁금증을 풀 수가 있었네요. 맞네요, 요 친구가 다마스의 도어는 비밀의 스위치였습니다. 냄새. 여러분 그러면 안녕. 주말 잘 보내세요. 오늘은 촬영을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너무 추워요. 그리고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사무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 영상 찍을까 하다가 아예 그건 포기. 여러분 어쨌든 안녕, 주말 잘 보내세요. 월요일날 제가 다 촬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